김은지 기자, 막준이오는 17일 현역 입대한다. 막준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7일 오전 톱스타 뉴스에 막준이 17일 입대하는 것이 맞다. 강원도 고성에 위치 한 22사단신 병교 6대로 입소한다. 고 확인했다. JYP 엔터테인먼트 제공 앞서 SBS K-팝스타 시즌 3 우승자 이자 버나드박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낙준은 지난 2017년 박낙준이라는 자신의 본명에서 따온 낙준으로 활동명을 교체했다. 낙준은 지난 10월 12일 디지털 싱글 앨범 스틸 밑동명 타이틀곡 S.T. 1 피트 LUNA를 발표한 바 있다. 추천 기사 팩트체크 로코여 주인공 박민영 소속사 측 웹소설원작 그녀의 사생활 은검토 중인 작품 중 하나다. 팩트체크 조윤희 해피투게더 사고정 MC 로아 류 연기 활동 계획은 아직 후 팩트체크 B2B 2창 첫 국내 첫 솔로 앨범 발매 막바지 작업 중 팩트체크 다비치 12월 초 컴백 확정 스톱류 직측 준비 막바지 단계 팩트체크 이동욱 멜론류 지거워드 시상자로 나선다 킹콩 바이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측 차기작 진심이 닿다 는 상반기 방영 예정 팩트 체크 블러썸 측 이서원과 계약해지 노 군사법원제 한성실 희임할 것 팩트체크 크러쉬 샤이니 키피처링 참여 사실 곡 컨셉 막 음에 들었다 팩트체크 박혜진 맛있는 녀석들 출 연학정 소속사 측 촬영 방영이라 직정해지지 않아 팩트체크 임수정 소속사 측 드라마 www 출연 여부 에 대해 제안받고 논의 중 확정된 것 노 현재 휴식 취하는 중 팩트체크 인기가요 슈퍼콘서트 인수원 스페셜 녹화 중계로 17일 결방 쇼 음악 중심 은일 01 녹화 분방송 김정은 소개팅 역임진아 SNS에 불키 우는 것 빼고 다 잘하는 김정은 언급 럽스타그램 팩트체크 홍수현 측 마이크로닷 마닷 과외결 별설에 현재 휴가차 해외 체류 종 확인